입원 시 필요한 물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병원 생활을 위해 세면도구, 비누, 수건, 개인 화장지,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 상주 보호자 또는 간병 인용 친구는 제공되지 않으니 따로 준비해 주시고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 복용약과 약물 정보지, 약 처방전 또는 약 이름이 쓰여 있는 약 봉투를 담당 간호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신 약의 복용 여부는 담당 진료의가 결정하여 복용이 필요한 경우 복용 시간에 맞춰 간호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하여 여러 번 확인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으시다면 진료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료 시 호흡기 증상,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목쉰 소리 또는 발열 등 한 가지 이상 증상이 계신 분. 환자 확인을 위한 팔찌 착용.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하여 제공되는 환자 팔찌는 입원 생활 중 항상 손목에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원 중 시행되는 모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환자 인식 팔찌를 통해 환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항상 착용해 주시고 손상이나 분실 시 간호사실에 알려주시면 재착용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의 회진 시간은 오전 8시에서 9시 30분, 오후 4시에서 5시 30분입니다. 수술이나 진료로 인해 회진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호출벨을 눌러주세요. 식사는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점심은 12시에서 12시 30분, 저녁은 5시 15분에서 6시에 배식됩니다. 식사 변경 시 오전 6시,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30분까지 간호사실에 말씀해주세요. 침구류, 환의는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교체해드리고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간호사실에 요청해주세요. 교환된 세탁물은 병동 내 세탁물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세탁물 수거함의 위치는 3병동은 330호실, 4병동은 430호실 옆에 있습니다. 상주 보호자 또는 간병 인용 침구는 환자의 위생 안전을 위해 따로 제공되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안은 상주 보호자 외의 면회는 점심 식사 시간 1시간, 저녁 식사 시간 1시간만 가능합니다. 병원 전체 건물은 절대 금연 구역입니다.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개인 전열기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 시 엿불이야 라고 크게 외쳐 주변에 알리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낮은 자세로 입을 가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1층 대피 장소로 이동해주세요. 감염 예방을 위해 자주 손 소독을 시행해주세요. 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나 손수건 및 소매 위쪽으로 가리고 필요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입원 생활 중 낙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는 혼자 두지 않습니다. 둘째, 병상에 계실 때는 항상 침대 양쪽 난간을 올려놓습니다. 셋째, 물건을 잡으려다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필요 물품은 환자 옆에 둡니다. 넷째, 침대를 오르고 내릴 때는 보호자 또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움직입니다. 다섯째, 병실 내 침대 바퀴는 항상 고정시켜 놓습니다. 휠체어를 사용 시에는 바퀴의 잠금 장치를 풀고 이동하시고 앉거나 일어나실 때는 반드시 잠그신 후 일어나십시오. 낙상 고위험 환자는 보호자와 꼭 동행하여 주십시오. 신발은 미끄럽지 않고 발에 맞는 신발을 착용해 주십시오. 낙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병동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외출은 담당 진료의 허가와 원무과의 확인을 받은 외출증이 있어야 하므로 간호사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퇴원 결정이 되면 퇴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심사과 청구 심사가 완료되면 접수 수납 창구에서 진료비 납부 및 퇴원 수속 필증을 받으시면 간호사실에 다시 방문하셔서 퇴원약과 복용 지도를 받으시고 추후 외래 진료 일정 안내를 받으신 다음 귀가하시면 됩니다. 퇴원 시 필요한 서류는 퇴원 이에서 3일 전까지 간호사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및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있는 주차와 인증 지참 후 주차장으로 가시면 입퇴원 당일에 하나여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